신앙고백 우리의 신앙고백 자 1, 2, 3, 4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위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죽냐고 봐.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 아멘. 내 종 야곱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고 바른 자세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위의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서 사랑받고 칭찬듣는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강진모 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요? 제목을 먼저 함께 볼게요. 제목은 하나님만 자랑해요. 우리 함께 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잘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오늘 말씀을 누가 읽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대만
안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략이 없었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예레미야 49장 7절 아멘. 우리 하민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멋있어. 말씀 읽어줘서 고마워요. 많은 친구들이 말씀 읽는 모습을 보내주면 이렇게 하민이처럼 말씀 읽는 모습을 보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곳은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에 보니 예나가 그곳에 있네요. 저 친구는 다혜라는 친구예요. 다혜라는 친구는 어린이집에서도 똑똑하기로 소문난 친구인데 그 다혜라는 친구가 어찌나 똑똑한지 많은 친구들이 그 똑똑함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다혜가 화분에 꽃을 어떻게 심고 꽃이 나게 하는지를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얘들아, 꽃은 작은 씨앗을 땅에 심고 마음을 다해서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돼. 그러면 그 씨앗에서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되지. 그리고 이 책상은 단단한 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야. 이 책상을 만들려면 여러 개의 나사도 필요해. 예나가 그 모습을 보고 다혜의 모습을 보고 매우 부러워하네요. 나도 저렇게 똑똑해지고 싶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똑똑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마음 있나요? 혹시 다른 똑똑한 친구를 부러워한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아주 아주 지혜로운 나라여서 아주 똑똑하고 바르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에돔을 부러워했지요. 똑똑함이 있으니 나라가 아주 아주 커지는구나. 그런데 에돔이 남유다를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똑똑한 에돔이 남유다 백성들을 혼쭐 내주지 하면서 남유다 땅으로 가서 그 남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에돔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돔이 아주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그 남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갔다면 에돔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셔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고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고 싶으셔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마음 아프게 바라보셨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너희만 자랑하고 잘난 척하지만 곧 너희에게도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튼튼하게 보였던 에돔의 큰 성들이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웠던 에돔도 무너지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혜만 자랑했던 에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가장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폭 안기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너는 이거 모르지? 하고 약올리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만약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심술궂게 하고 샘나게 만든다고 하여서 하나님 저 친구가 저를 힘들게 해요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벌을 내리시면 어떡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자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에돔처럼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뽐내는 친구들이 없길 바래요. 알겠죠? 좋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 무릎하고 기도 선하고 좋았어요. 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장 똑똑하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도록 입을 막아주세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유아처 친구들은 하나님만 자랑하길 바래요. 알겠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송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